자, 볼까요? 사회여야 되죠. 자, 근대 태동기의 사회로 넘어갑시다. 260, 아니고 625? 625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625페이지 보시면은 일단 중간에 박스 있죠? 자, 이렇게 삼각형. 자, 천민의 숫자가 더 많았던 이런 삼각형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역삼각형으로 바뀌죠. 역삼각형으로 바뀌었다는 건곧 양반의 숫자는 줄어들고 늘어나고 상민과 노비의 숫자가 줄어드는 이런 양상을 가져오게 되죠.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신분제의 동요라고 그래요. 조선 후기 신분제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신분제의 동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자, 임진왜란을 겪는 과정에서 나라의 재정이 너무 어려워지자 나라에서는 대책을 세우는 게 어떤 대책을 세웠냐면 돈을 받고 명예직을 주는 대신에 벼슬을 높여주는 걸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벼슬을 판 거죠. 관직을 팔고 양반으로 만들어준 거죠. 자, 이런 정책을 납속이라고 하고, 자, 그 납속 중에서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을 그 자리에서 이름을 써주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공명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임진왜란 과정이기 때문에 군공을 세우기도 하죠. 예를 들면 군인들이 공을 세워서 뭐 예를 들면 뭐 신분을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하게 돼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신분제도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데, 이런 신분제 동요의 결과를 살펴보시면 양반의 숫자는 증가하게 되고요. 상민과 노비의 숫자는 감소하게 되죠. 자, 그래서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조선 전기에 10%도 안 되던 양반이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평균 양반의 숫자가 65% 정도 돼요. 양반의 숫자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 양반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죠. 면세. 그런데 상민과 노비는 상민은 특히 세금을 내는 계층인데, 상민을 내는 계층은 줄어들고, 이제 세금을 안 내는 계층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재정의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그래서 여기 근대 태동기 사회의 일단 첫 번째 핵심은 신분제 동요의 양상. 신분제 동요의 양상이라는 건 양반 증가, 상민과 노비의 감소. 이렇게 볼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나라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양인을 늘리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양인 증가 정책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신분제도에서의 변화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양반은 어떻게 달라지고 중인과 상민과 노비는 전반적인 변화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전반적인 변화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신분제의 변화 나와 있고, 자, 625페이지 마지막을 밑으로 내려가시면 새로운 계층에 출현하게 되죠. 그 새로운 계층이라고 하는 건 일단 분홍, 우리 아까 살펴봤던 사람들 중에서 경제의 변화에서 봤던 분홍도 새로운 계층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상공업자 또는 임노동자, 자, 상업자본가, 상업물주, 상업자본가도 등장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이런 계층들이 등장을 하게 된게 조선 후기 전반적인 변화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한장 넘기시면 특징적인 변화는 양반의 수는 증가하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변화고요. 자, 우리는 각 계층에서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626페이지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그게 공명첩. 알죠, 여러분?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 그래서 이런 공명첩을 발급을 하기도 하죠. 이게 이제 돈 받고 그 자리에서 이름을 써주면 그 사람은 양반이 되는 거고요. 물론 명예직을 받는 거지만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납속 또는 공명. 자, 그래서 이렇게 신분제의 변화. 자, 그러면 우리는 양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양반. 자, 양반은 붕당 정치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자기 도태가 나타나게 되죠. 자기 도태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내부 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에서 분열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양반은 그러면 권력을 차지한 양반. 다른 말로 하면 권반 또는 벌렬 양반이라고 그래요. 자, 권력을 차지한 양반과
그렇지 못한 몰랑 양반으로 나눠지겠죠. 자, 양반, 몰랑 양반으로 등장하게 되는 게 자, 향반과 잔반이에요. 권력을 차지한 양반을 권반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양반이 자기 스스로 나눠지게 된 거, 도태된 거는 아마도 붕당 정치의 변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 그러면 붕당의 변질로 이렇게 양반의 자기 도태가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권력을 차지한 요 권반에 해당하는 붕당을 찾아라 하면 뭘 찾으면 될까요? 마지막에 권력을 차지한 붕당이 뭐 서인 중에 노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긴 노론이고. 그럼 나머지 몰락한 양반들은 뭐 남인, 소론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몰락한 양반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몰락한 양반 중에서도 두 개로 나눠지는 건 향반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내가 향촌에서 즉 시골로 내려가면 어느 정도 양반 행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반이라고 하고 아예 평민과 똑같은 그래서 내가 몸을 움직여야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낮아진 그런 계층들을 우리가 잔반이라고 해요. 결국에 이런 잔반들은 나중에 밀란을 일으키거나 예를 들면 홍경래의 난에서 홍경래 그 다음에 임술농민 봉기에서 유계춘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잔반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돼요. 그 새로운 돌파구라고 하는 게 종교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동학을 창시한 누구? 최재우 여기 잔반 이런 데 해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몰락 양반들이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금방 그런 조선 후기 나머지 후기에 그런 사건들과 관련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양반은 이렇게 자기 도태, 즉 양반 내부의 분화를 가져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중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중인은 청요직 진출을 요구하게 돼요. 자, 중인은 청요직 진출을 요구하게 되죠. 청요직 진출을 요구하는 상소운동을 하게 되죠. 자, 중인들도 똑같아요. 임진왜란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도 돈을 내고 신분을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쭉 있어왔죠. 임진왜란 이후에. 자, 그러다가 중인들은 좀 더 가서 청요직 진출을 요구하게 돼요. 청요직이라고 하는 건 가장 간단하게 삼사나 이조전랑 같이 핵심 관청들을 얘기하죠. 뭐 조선 후기로 가면 규장각 이런 데도 다 청요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청요직 진출을 요구하게 되죠. 자, 그러면 청요직 진출을 요구하는 소청운동과 통청운동이라고 그래요. 청요직 진출을 요구하는 소청운동과 통청운동을 요구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청요직 진출을 요구해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자, 결론으로 가볼 건데 자, 이 결론은 이 중인 내부에서도 하나는 중인, 하나는 서얼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결국에는 서얼도 중인에 포함되긴 하지만 어쨌든 두 세력이, 두 계층이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예를 들면 중인, 그 다음에 서얼. 자, 중인이든 서인이든 둘 다 청요직 진출을 요구하면서 상소를 올려서 요구하는 통청운동이나 소청운동을 전개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반응 또는 대응이 달랐다 이 말이죠. 자, 중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청요직 진출을 요구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렇게 청요직 진출 요구를 중인들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게 되죠. 자, 그래도 중인들은 자기들이 전문직이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에 중인이면 역관, 지금으로 하면은 뭐 통역관, 동시통역사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의원이면 의사고 법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그런 좋은 직업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직업들이 조선시대로 하면 기술직에 해당하니까 그 사람들은 중인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전문직이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 특히 그 중인 중에서도 역관 중인 중에서도 특히 역관 같은 경우는 자 이 사람들은 서양 문물을 수용하는 데 기여하거나 서양 문물 수용에 기여하거나 아니면 부를 축적하거나 자 그래서 다른 어떤 중인들에 비해서 특히 역관들은 좀 활약이 두드러지기도 하는데요. 조선 후기의 역관 중에서 오경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개화사상가, 통상개화론자, 1860년대의 통상개화론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오경석 같은 이런 역관들 중에서 있었죠. 그 사람들은 서양 문물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오는데 기여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서울은 똑같이 청요직 진출을 요구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정조 때
규장과 검사관의 등용이 되기도 하죠. 정조 때 규장과 검사관으로 등용. 자, 말하자면 정조가 만든 규장각이라고 하는 관청을 서얼들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똘똘한 서인들을, 그 서얼들을 뽑아서 이 규장각을 맡김으로써 임무를 준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어느 정도 신분을 좀 상승시켜 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서얼 중에서 규장과 겸서관에 등용된 인물이 누구누구냐? 자, 박재가, 이덕무, 유득공, 서이수. 자, 이런 사람들이 규장과 겸서관에 등용된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은 뒤에 우리 문화파트 가서 실학이라든가 이럴 때 다시 한 번씩 언급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서울을 정조가 이렇게 규장과 검사관으로 등용을 했다가 나중에 철종 때 가면 이 사람들의 청요직 진출 요구를 허용을 해주게 돼요. 자, 철종 때 신해 허통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신해 허통으로 청요직 진출 요구 허용. 청요직 진출 요구를 허용해주게 되죠. 자, 말하자면 청요직 진출 요구를 서얼은 들어주고 중인은 안 들어주고 이렇게. 물론 여기서 신의 허통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사건을 통해서 청요직 진출 요구를 들어줬다고 해서 실제로 중인 서얼 중에 청요직으로 진출된 사람이 맞냐? 그건 아니에요. 허용만 해줬을 뿐이지 실제로 서얼 등을 막 대거 등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그래, 이렇게 허용만 해줬다는 뜻이지. 자, 어쨌든 중인은 실패했고 서얼은 성공했다는 거, 이게 큰 차이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선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 이걸 알아야겠죠. 이 사람 이름 누구누구냐. 자, 규장과 검사관으로 등용된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이름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딱 4명이에요. 4명밖에 안 되니까 뭐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지금 중간계층에 관한 얘기가 627, 한 장 넘겨서 628까지 나와 있어요. 자, 628페이지 보시면은 서울의 통청운동. 자, 서울의 통청운동은 영정조 시기에 중인도, 서울도 영정조 시기에 통청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3번 보시면 규장과 검서관으로 등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서울호통, 결국에는 신의 절목을 마련해서 이렇게 서얼들의 청요직 임용이 실현되기도 하였다. 자, 그 다음에 기술직 중인의 신분상승 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628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시면 철종 때 대규모 소청운동을 전개했으나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네, 그래서 중인은 실패, 그 다음에 서얼은 통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역관의 활약.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역관은 기술직으로서, 자, 이 사람들은 중인이긴 하지만 청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문화를 전해준다든가 아니면 부를 축적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했었죠. 자, 그리고 부가 축적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문화를 좀 즐기는 그런 계층으로 성장을 하죠. 그게 바로 시사. 자, 시사라고 해서 시, 동호회, 시,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모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를 서로, 양반들처럼 서로 시를 읽고 책도 펴고 책도 편찬하고 이런 일들을 담당했던 게 시사. 이런 중인들도 있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노비의 해방 나와 있는데 우리 노비의 해방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할까요? 지금 양반했고 중인했고요. 그 다음에 상민 중에서 농민으로 갑시다. 자, 평민 중에서 농민들이 또 역시 계층 분화를 가져오게 되죠. 자, 농민층의 분화. 자, 농민은 농업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아까 광작, 넓은 땅을 농사지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광작이 성행하면서 농민층이 분화가 됐다고 했는데, 자, 농민층은 뭐와 뭐로 분화됐다고 했어요? 일단 그런 농법을 빨리빨리 받아들인 부자 농민들이 등장하겠죠. 부농. 자, 그 다음에 그런 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뒤처진 애들, 몰랑 농민이 되겠죠. 그 사람들을 임노동자. 자, 임노동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니까 품팔이꾼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렇게 품팔이꾼은 농촌에선 일터가 없죠. 그래서 이농, 다른 데로 떠나야 된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제
좀 일자리가 많아지는 지역이 광산, 포구, 도시 이런 데로 떠나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분농과 임노동자로 나눠지게 된다. 자, 상민 중에서 농민이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된 건 광작의 성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상민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노비. 이제 노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629페이지 보시면은 노비 신분 상승. 자, 노비도 역시 군공과 납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분을 조금씩 상승해 나가고요. 그러면은 노비가 신분을 상승하면 이제 양인이 되겠죠.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양인이 많은 게 좋겠죠. 상민이 많은 게. 왜냐면 세금 낼 계층이 많아지니까. 자, 그래서 양인을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게 돼요. 자, 그래서 노비에 대한 대책. 자, 제가 노비에 대한 대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양인 증가 정책 그런 것들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629페이지에 보시면은 납공노비 전환. 자, 납공노비 전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노비 중에서 납공노비가 있고 그 다음에 입역노비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여러분? 노비 중에 공노비는 관청에 소속된 입역노비 아니면 납공노비. 따로 살면서 이 나라에다가 신공을 바치는 노비로 나눠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여러분 제가 시간을 보지 않고 시계를 보지 않고도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이 다 이 초점이 흐려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아, 이 2시, 2시 반 되어 가고 있구나. 제가 시계를 보지 않아도 여러분 눈빛을 보면서 시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대답 소리가 급격히 대답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거 알아요? 급격히 여러분의 정신이 몽롱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급격히 이제 만사가 귀찮은 거야. 대답도 하기 싫고 졸립고 이러니까 여러분의 눈빛이 흐려지면서 대답이 줄어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공노비 봅시다. 공노비는 크게 입역노비하고 그 다음에 외거노비 또는 납공노비로 나눠져요. 그 다음에 산업인은 우리가 솔거노비라 외거노비로 나눠지는데 산업이 빼고 공노비로만 놓고 볼 때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입역노비가 있고 외거노비, 납공노비가 있어요. 선상노비, 납공노비 이렇게 있는데 왜 입역노비는 뭐냐면 관청에 소속돼서 일하는 노비고요. 그러면 나라에서 그 노비한테 급료를 조금씩은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월급을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급료를 조금씩 주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60세가 넘어가면 정년퇴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면제를 시켜주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 입역노비라고 하는 건 월급을 줘야 되는 노비고 나라에서 그러면 반대로 외거노비는 따로 살기 때문에 얘가 나라에게 신공을 바치는 거죠. 자, 나라 입장에서는 일단 돈이 한 푼이라도 한 푼이라도 아쉬운 그런 시기니까 자, 둘 중에 어떤 게 더 낫냐? 국가 입장에서는 얘가 낫죠. 왜냐면 얘는 국가에다가 신공을 바치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월급을 줘야 되는 애들이니까 얘네가 더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비를 얘네에서 얘네로 바꾼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나라로 들어오는 재정이 조금 더 나아질 거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납공노비로 전환 그 얘기예요. 입역노비를 납공노비로 그러니까 월급 주는 노비에서 나라에서 돈 받을 수 있는 노비로 바꾼다 그 말이죠. 그만큼 재정이 어려웠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 그 다음에 또 노비를 늘리는 대책으로는 노비종모법 여러분 책에 노비종모법이 있죠. 자, 노비종모법이라고 하는 게 법제화된 거는 언제냐면 영조 때. 자, 노비종모법이 법제화된 거는 영조 때예요. 자, 노비는 종모 엄마 쪽 신분을 따라간다. 이런 게 노비종모법이고 이게 그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시행되다가 이게 법제화된 건 언제냐? 영조 때죠. 그러면 노비 종모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남자 노비와 여자 양인 여자. 남자 노비하고 노비 남자랑 양인 여자랑 일부러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기가 태어나겠죠? 자, 이 아기의 신분은 뭐냐? 자, 아기의 신분은 노비 종모 엄마 쪽 신분 따라가는 거죠. 그럼 얘는 신분이 양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인을 늘리기 위해서 노비 남자와 양인 여자를 결혼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양인의 숫자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노비 공감법이라고 하는 것도 실시해서 노비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제도도 실시돼요. 영조 때 이거는 노비가 국가에 대해 또는 주인에게 내야 되는 신공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노비 추세를
금지하는 것도 있어요. 노비 추세를 금지한다. 자, 노비가 만약에 도망을 가게 되면 끝까지 쫓아가서 추세 잡아오는 제도가 조선 전기까지 실시되다가, 자, 노비를 잡아오는 걸 하지 마라. 이게 노비 추세 금지예요. 자, 그럼 노비가 도망가면 어떡해요? 그냥 내버려 둬. 노비가 그냥 도망가서 살게. 자, 왜냐면 왜 내버려 둬야 되냐면, 노비가 만약에 멀리 어디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 그러면 그 사람은 노비로 살까요? 양인으로 살까요? 양인으로 살겠죠? 설마 멀리 도망갔는데 나 노비였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인으로 속이고 살 건데, 양인으로 속이고 살게 되면 그나마 나라에 세금은 내겠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둬. 세금 내고 살게. 그게 노비 추세 금지예요. 그래서 노비 추세를 금지한 게 정조 때. 여기는 영조. 자, 요런 제도를 실시하다가, 자, 그래도 안 되겠는데? 너무 재정이 어려워서. 자, 그래서 요런 제도 끝에 결국에는 공노비를, 일부 공노비를 해방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자, 이렇게 공노비를 해방시킨 게 순조 때, 1801년 순조 때, 결국에는 내수사라든가 이런 왕실에 소속된 노비 약 6만 6천여 명을 풀어줘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자, 재정이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나라에서, 나라 차원에서 공노비를 해방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자, 그러면 630페이지. 자, 정부대책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정부대책에서는 노비 공간법, 노비 추세 금지, 그 다음에 공노비 해방 나와 있네요. 자, 순조 때 중앙관서의 노비 6만 6천여 명을 해방시키기도 했다. 자, 이런 식으로 양인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실시되고요. 자, 그러면 순조 때 공노비가 해방되면서 노비 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러면 틀린 거 알죠, 여러분? 자, 이때는 일부 공노비만 폐지된 거예요. 공노비도 다 폐지된 거 아니에요? 일부. 자, 그러다가 사노비가 완전히 없어진 거는 1차 가부개혁 때. 자, 그래서 1차 가부개혁 때 우리 배웠던 거 떠올려 보시면, 1차 가부개혁 때는 공사노비제 혁파. 알겠죠? 자, 완전히 노비제가 사라진 건 언제? 1차 가부개혁. 1894년에 1차 가부개혁 때 공사노비제 혁파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고종 때 노비 세습제가 또 중간에 폐지되죠. 1886년에 노비 세습제가 폐지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노비에 대한 정책들이 실시됐다가, 그러다가 1894년 1차 가부개혁 때 노비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가족 제도의 변화와 혼인 정책 볼까요? 가족 제도의 변화. 자, 가족 제도의 변화 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조선 전기와 후기로 한번 나눠서 살펴볼까요? 전에 다 배웠던 거긴 한데. 어제도 수업했어요? 어제 크리스마스? 수업 안 했어요? 오, 웬일이야? 이런 일은 잘 없는 일 아닌가? 수업을 안 했어? 헐, 좀 덜 불쌍하구나. 저 다른 학원, 다른 데 나간 학원 다 물어봤는데 다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불쌍한 중생들. 중생이 아니지, 불쌍한 신도들. 자,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가족 제도 한번 살펴봅시다. 조선 전기는 남귀 여가, 일단 혼인 제도에서 먼저 살펴보면 남귀 여가혼이 나타나고 있죠. 남귀 여가, 남자가 여자 집으로 들어가 산다. 이런 뜻이 남귀 여가혼, 또는 뭐 서류 부가혼, 대리사위제 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남자가 여자 집으로 들어가 산다. 우리 앞에서 그래서 율곡이 어디서 태어났냐, 외가에서 태어났다. 그런 얘기 했었죠. 자, 신사임당과 결혼한 이원수는 처갓집에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16세기쯤이었으니까. 자, 그러다가 조선 후기 로 넘어오면 친형제도가 실시되죠. 친형제도가 실시돼요. 친형제도라고 하는 건, 자, 여자가 남자 집으로 시집 가서 이제 친정에서 완전 벗어나서 이제 시댁에서 사는 거죠. 보통 우리가 남귀 여가혼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남자가 장가를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친형제도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거예요. 여자가 시댁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그쪽에서 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친형제도가 실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 전기에서는
자, 재산 상속으로 갑시다. 여기서는 자녀 균분 상속이 나타나게 되죠. 자, 자식들한테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죠. 그리고 재산을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제사도 똑같이 지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윤행. 윤행이라고 하는 건 제사를 교대로 지내기도 한다. 아들, 딸 상관없이. 자, 그래서 이런 걸 윤행이라고 하고, 조선 후기로 가면은 자녀 균분 상속이 아니라 장자 상속이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장자 상속. 큰아들한테 다 물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자 상속이 이루어지면 제사도 큰아들이 지내면 되겠죠? 장자 봉사가 이루어지죠. 자, 장자 봉사. 봉사는 제사를 모심 이런 뜻이고, 그러면 만약에 큰아들뿐만 아니라 아예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양자를 드리면 되죠. 그래서 양자 제도가 일반화된 시대는 조선 후기. 자, 양자 제도가 나타나게 되고 일반화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성 불량 제도를 실시해요. 자, 양자 제도에서는 이성 불량. 자, 한자로 얘기하니까 뭔 말이야 할 텐데 그냥 간단해요. 이성, 성이 다르면 불량, 양자로 삼지 않아. 그런 뜻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양자를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 친척, 그렇지, 가족 중에서. 말하자면 뭐 동생의 아들이나 뭐 이렇게 조카나 뭐 이런 애들, 뭐 이렇게 멀리 먼 친척이나 이렇게 같은 성씨에서, 즉 우리 가족 안에서, 친족 안에서 양자를 드린다.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성씨에서는 데려오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똑같은 표현이죠. 양자 제도를 실시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자도 호주가 될 수, 뭐 이제 고려시대는 마찬가지지만 요거 합시다. 출생순으로 호적에 기록을 한다. 자, 호적에 출생순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자, 호적에 출생순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조선 후기에는 호적에, 자, 여기도 역시 아들 먼저 적고 있죠. 그래서 아들 중심으로. 아들 먼저 다 적은 후에 여자를 적는다, 딸들을 적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전기에는 심지어는 사위의 이름, 외손의 이름까지도 다 기록을 하지만 여기는 그렇게 기록이 잘 안 돼 있고요. 자, 다만 조선 전기에 고려와는 좀 다르게 실시됐던 제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적서차별이라거나, 자, 드디어 서자와 적자를 차별하기 시작해요. 고려시대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선 전기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자의 제가 금지. 자, 적서차별이나 제가 금지가 조선 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는 뭐 적서차별, 제가 금지 말할 것도 없고요. 당연히 여기에서는 문중이나 가문을 중시하죠. 문중이나 가문을 중시하는 이런 시기. 그래서 부계 중심 사회가 당연히 부계 중심, 그 다음에 남성 중심, 그 다음에 뭐 장자 중심 사회가 바로 조선 후기 사회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족촌을 형성하기도 하죠. 동족촌 또는 동성촌을 형성하기도 한다. 자,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631페이지 조선 후기 나와 있죠. 친형제도, 장자 중심, 그 다음에 양자 일반, 입양 일반화, 동성마을 형성. 동성마을이 동족촌, 동성촌. 자, 그 다음에 족보편찬, 문중 형성. 쭉 한번 읽어보시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효와 정절을 강조하고 과부의 제가를 금지하고 효자나 연료를 표창한 것이 그러한 정책이었다. 자, 그래서 효자 문을 내리거나 효자 각을 내리거나 또는 뭐 연료 문, 연료 비 이런 걸 내리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효자나 연료를 좀 강조한 거는 가부장적 사회제도 또는 남성 중심 제도를 강조한 거죠. 한 장 넘기시면 제가 금지 사료도 나와 있고요. 특히 제가는 조선 전기부터 금지되어 있었는데 제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는 문과 응시를 금지했다는 거에서 차별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혼인제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인구의 변동. 자, 인구 변동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인구는 늘어나죠. 계속. 그래서 조선 전기에 비해서 조선 후기는 인구가 훨씬 늘어나고 있구나. 서울의 인구도 마찬가지고요.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향촌 질서의 변화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향촌 질서의 변화 가봅시다. 자, 향촌 질서의 변화에서는, 향촌은 지방이죠, 시골. 자, 그래서 지방 향촌에 대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자, 향촌 볼까요? 향촌에서는 조선 초기에
조선 초기에 수령이 파견돼요. 이 수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대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내가 모든 지역에 갈 수 없으니까 너를 대신 보낸다. 그런 존재가 수령이에요. 그래서 조선 전기에 초기에는 수령이 모든 지방에 파견됐기 때문에 모든 지방에서 수령의 힘이 좀 세겠죠. 수령이 지방을 장악하고 힘이 제일 세죠. 자, 그러다가 조선 중기에 사림들이 지방에서 세력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서원과 향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세력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조선 중기 이후에는 사림은 지방 양반이죠. 지방 양반의 세력이 세지게 되죠. 특히 사림 같은 경우는 향약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러다가 이 사림들이 너무 힘을 많이 키우고 자기들끼리 붕당 정치하고 싸우고 붕당이 변질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림들의 영향력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향약을 수령이 주관하도록 법을 바꿔버려요. 자, 향약을 원래는 사림이 주관하던 것을 사림이 주관하고 있었는데 이 향약을 수령에게 줘버린 거죠. 그러면 지방에서 다시 누구의 힘이 세지냐면 수령의 힘이 세지죠. 그래서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 다시 수령의 힘이 세지기 시작해요. 수령은 이제 관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방에 대한 영향력, 지금 제가 쓴 거는 지방에 대한 영향력이에요. 조선 초기에는 수령이 파견됐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파견됐기 때문에 수령의 힘이 세지고 그러다가 16세기로 넘어오면 사림이 지방에서 세력을 키우기 때문에 특히 뭐 향약을 주관하든가 세력을 키우기 때문에 사림의 힘이 점점점 세지다가 이 사림이 뭐 붕당의 변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분홍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양반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림의 권위는 좀 약화되면서 다시 수령의 권한이 좀 세지는 결과를 가져오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에서 조금 더 향촌으로 들어가 보면 자, 향촌에서는 원래 있었던 사족들을 구향이라고 그래요. 원래 있었던 사족들을 구향이라고 하죠. 구향은 옛날부터 있었던 양반. 자, 그 다음에 사족은 양반이란 얘기고 자, 그리고 조선 후기에 새로 등장한 양반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을 분홍. 분홍은 다른 말로 요호부민이라고 하고요. 자, 요호부민은 분홍을 한자로 표현해 놓으면 이렇게 돼요. 분홍도 물론 한자지만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요호부민이 그냥 부자 농민 집들 뭐 이런 뜻이니까 똑같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새로 등장한 양반이니까 뭐라고 해요? 신양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구향과 신양이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구향에 바라는 점은 뭐냐? 구향이 원하는 거는 양반의 권위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야? 양반의 권위를 유지하고 싶어 나는. 그러면은 분홍은 뭐 하고 싶냐? 나는 양반 행세를 좀 껴오고 싶다. 양반 행세를 하고 싶다. 양반 놀이를 좀 해야 되겠어. 양반 역할을 좀 해야겠어. 자, 그게 사족과 구향의 목적이죠. 그래서 사족, 원래 있었던 양반들은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게 되는데 자, 이제부터 그 방법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사족들이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유지하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족보를 편찬을 하죠. 자, 그래서 족보를 편찬을 하고 보학을 발전시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청금록을 작성하죠. 청금록은 학생 명단이에요. 즉, 학교의 학생 명단에 자기 이름을 올리는 건데 청금록이라고 하는 건 학교라고 했죠. 학교의 학생 명단, 출석부. 그러니까 서원, 그 다음에 성균관, 사학, 향교 전부 다. 그래서 그런 학교, 교육기관들의 출석부, 학생 명단을 청금록, 푸른 비단으로 쌓은 책이다라는 뜻으로 청금록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청금록에 내 이름을 올리게 되면 나 원래 양반이야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자, 아니면 서원이나 사우를 건립을 해요. 서원이나 사우를 건립하기도 하죠. 서원, 학교죠, 학교. 그런데 집안에 그런 서원을 만드는 거예요. 집 안에다가 만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지 가문의 서원. 그러므로 자신들의 권위를 좀 높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는 사당, 조상을 모시는 사당을
자기 집에 만든다든가 집 옆에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권위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약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원래 향약이란 게 있었죠, 향약. 향약이라고 하는 건 군이나 현 단위의 향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이나 현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군현이면은 좀 범위가 넓어요. 지금으로 하면 시, 군 정도 되죠. 그래서 요런 범위의 향약에 내가, 나 원래 양반이잖아요. 내가 가서 여기에서 좀 활동을 하고 싶어도 내가 약간은 좀 지금 몰락해가는 그런 양반이기 때문에 나를 안 껴줘요. 내 말빨이 먹히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넓은 범위에 가서 향약을 좀 해보려고, 향약에 좀 껴보려고 하면 안 껴줘요. 원래 양반들, 나보다 더 세력이 높은 양반들이. 자, 그러면 향약은 안 되겠어. 그래서 우리 동네 안에서만이라도 향약을 내가 주관을 해야겠어. 자, 동약이라고 하는 걸 자기 지역에서만 실시하는데 이거는 그냥 동네 향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약 실시라고 하는 건 향약보다, 향약은 군현을 단위로 하니까 향약보다 적은 범위 내에서만, 자기 지역 안에서만 향약을 실시하는 걸, 향약을 주관하고 이제 이끌어 나가는 걸 동약이라고 하고요. 내가 동네에서는 그래도 내 말빨이 먹히니까 내가 동약 정도는 할 수 있다. 하지만 향약은 좀 그래. 나를 안 껴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향약은 안 되고 그 대신에 동약을 실시해서 그나마 양반으로서 권위를 유지하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동족촌을 형성해요. 동족촌, 그 다음에 동성촌을 형성하죠. 자, 동성촌이면은 같은 시족들끼리 사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야 우리가 뭉쳐서 힘이라도 세지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살기 위해서 동족촌이나 동성촌을 형성하게 되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양반으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치면, 분홍들은 나도 양반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양반 행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향직을 사버리는 거예요. 있는 건 돈밖에 없으니 돈으로 해결하면 되죠. 자, 그래서 향직을 매매. 자, 향촌에도 여러 가지 간부, 벼슬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벼슬들을 사버리면 되죠. 향직을 매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권과 결탁하는 거예요. 자, 관권과 결탁한다. 말 그대로 관권, 공권력 가진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아무래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관권, 공권력 가진 애들. 자, 우리 마을에서 권력 가진 애들이 그럼 누군데? 당연히 나라에서 파견된 수령. 자, 그 다음에 수령을 보좌하는 향리. 자, 그래서 수령과 향리랑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자, 뇌물도 주고 뭐 친하게 지내고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과 절친이 돼서 권력을 좀 누릴 수 있다. 그게 바로 관권과 결탁. 자, 그 다음에 향회를 장악하기도 해요. 자, 향회라고 하는 건 원래 양반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구향들이 여기서 향회를 구성을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일을 했었어요, 향회에서.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향회도 누가 다 장악을 해버렸냐? 분홍이. 그러니까 원래는 양반들의 권위를 위해서, 양반들의 어떤 뭐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활동해야 되는 그런 모임이 향회라면, 조선 후기 가면 향회를 분홍이 다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분홍은 향회에서 뭐해? 분홍은 향회를 장악해서 수령의 부세 자문 기관으로, 수령의 부세 자문 기관으로 활용을 해버렸죠. 무슨 말이냐면 수령이 세금을 거둘 거예요. 근데 세금을 마음대로 거둘 수는 없거든요. 동의를 해야 되는데, 야, 나 세금 걷는다 그러면서 동의를 요구하면 수령에게 찬성하는 기구. 향회라고 하는 건 원래 양반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수령에게 잘 보이려고, 수령에게 이제 동의하는 그런 기구 역할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분홍이 힘이 세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사족과 구향과 신향이 서로 막 대립을 하고 있어요, 지금 향촌에서. 자, 그러는 과정에서 향촌에서 힘이 세지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힘 제일 센 사람 누구냐 물어보면 수령이죠. 여기 보시면 수령과 향리가 관권. 결국에는 관권만 힘이 세지는 거네요. 그래서
조선 후기 향촌을 장악한 세력은 누구? 수령과 향리. 조선 후기 수령과 향리가 제일 힘이 세지더라.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구향과 신향이 열심히 싸우고 있죠. 자, 이런 거는 마치 서로 세력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 향촌에서 막 구향과 신향이 싸우는 거 향전이라고 그래. 향전, 전쟁처럼 그냥 살벌하네. 향전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향전이 나타나고요. 여러분 635페이지 3번, 가로 3번, 사족들의 지위 강화 노력. 자, 그 다음에 밑에 맨 밑에 분홍층의 등장 나와 있고 한 장 넘기시면 자, 결과 봅시다. 우리는 결과 첫 번째, 수령과 향리의 강화. 자, 결국 이러는 과정에서 향촌에서 힘 세진 사람은 누구예요? 수령, 향리. 결국 수령, 향리만 힘 세졌네. 자, 그 다음에 향회 기능 축소. 향회라고 하는 건 원래 자, 양반들이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인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수령의 부세 자문기관으로 전락 역할이 축소돼버리죠. 자,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 637페이지 향전이라고 그래요. 자,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사회변혁의 움직임 봅시다. 자, 지금 언제냐면 19세기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기가 바로 639페이지 사회 불안의 심화 나와 있죠. 너무 사회가 혼란스럽죠. 왜 사회가 혼란스럽냐? 이 당시에 자, 정치는 엉망이지 세도 정치 막 나타나죠. 삼정의 문란, 백성들 먹고 살기 힘들지. 여기저기 밀란이 막 일어나죠. 자, 이렇게 안으로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밖으로는 이양선, 서양의 배들이 이상하게 생긴 배들이 막 출몰을 하면서 주민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꼭 이럴 때도 전염병이나 흉년, 가뭄이 들죠. 실제로 1860년대쯤 가면 1800년대쯤 되면은 콜레라 같은 이런 전염병들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정말 총체적 난국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자, 그러면 백성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딘가 의지를 하고 싶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정말 유행했던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도참설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는데 자, 이 당시에 제일 유명한 예언서가 정감록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정감록을 가지고만 있어도 감옥에 잡혀갈 정도로 그 정도로의 정감록이 좀 뭐랄까요? 위험한 책이었죠. 자, 그럼 내용이 뭐길래 이렇게 잡혀가냐? 가지고만 있어도 자, 정감록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이씨 조선이 망할 거다. 이게 정감록의 내용이거든요. 자, 만약에 이씨가 망해. 그러면 저기 계룡산에서 정도령이 나타나서 나라를 세울 거래요. 자, 그리고 그 정도령의 나라가 몇백 년 지속돼요. 자, 그러면 또 그 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 저기 가야산에서 조씨가 나타나서 또 나라를 세울 거임. 자, 그리고 또 그 나라가 또 지속되면은 또 다른 범씨, 왕씨 이런 사람들이 또 나라를 계속 세울 거임. 자, 이렇게 앞으로 나라를 그러니까 왕조의 개혁이죠. 말하자면 변혁 이런 것들이 쭉 언급이 돼 있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십승지라고 해서 이렇게 환란이 일어났을 때 숨을 수 있는 열 군데 이런 게 또 표현이 되기도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담긴 책이 정감록이라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정감록 이라고 하는 비기가 크게 유행했었다. 자, 640페이지 보시면은 정감록 나와 있죠. 자, 정감록 한번 쭉 읽어보시고 계룡산에서 가야산에서 뭐 이런 데서 나라를 세울 거다라고 하죠. 자, 여기 사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어떤 표현이 딱 나오면 이거지 정도령. 정도령이 나라를 세울 거다. 이런 거 나오면 정감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무격신앙과 미륵신앙의 확산.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 뭐 이게 뭐 어떻게 되면은 세상이 망하고 뭐가 나타나면 뭐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들 예언사상들이 막 유행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사진에 보시면은 요 사진들이 그런 예언사상과 무격신앙과 관련이 있죠. 자, 첫 번째는 운주사 와불. 전라남도 화순에 가면은 운주사라고 하는 절이 있거든요. 여기에 와불. 알죠 여러분? 누워있는 부처를 와불이라고 하는 거? 와불이 누워있어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와불이 일어나는 날 세상이 망한다. 그런 얘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선운사 도소람 마해불이라고 써있죠.
지금 그 사진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배꼽이라고도 하고 명치라고도 하는데 그 중간에 네모난 방 같은 게 있어요. 그 사진에서도 보여요? 살짝 보이는데 그 안에 비기가 들어있대요. 비기. 비밀스러운 기록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거를 누군가가 열어보는 순간 세상이 망한다.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세상이 망하겠어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 이런 사상들이 유행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어디에 의지하고 싶어도 종교다운 종교가 별로 없네? 자,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그나마 교리도 좀 정리가 되어 있고 교단도 좀 정비될 수 있는 좀 종교다운 종교로 성장한 종교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천주교, 하나는 동학, 하나는 뭐 다 알죠 여러분, 서양에서 들어온 거고 하나는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서양에서 온 거 하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종교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종교, 종교다운 종교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천주교부터 볼까요? 자, 천주교는 제목이 서학이에요. 자, 이거는 처음에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기 때문에 서학이라고 하죠. 자, 처음에 17세기에 우리나라를 청나라를 왔다 갔다 하던 우리나라 사신들로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게 바로 천주교라는 종교죠. 자, 봅시다. 천주교는 처음에 언제 들어오냐면, 우리나라에 전래된 건 언제냐면 17세기 청나라를 왕래하는 사신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천주교 책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들어온 천주교 책이 천주실의라는 책이었어요. 천주실의라는 책이 우리나라의 전례가 되죠. 자, 이 천주실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천주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이고요. 이수강의 지복유설 이런 책에서 천주실의를 소개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청나라를 왕래하는 사신단에 의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왔는데, 자, 이게 나중에 신앙화되죠. 자, 이게 신앙화된 건 언제냐. 18세기에 신앙화되죠. 말하자면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처음에 신앙화된 거는, 자, 우리나라에서 이 천주실을 읽으면서 자생적으로 생기게 된 거거든요. 자, 말하자면 보통은 종교가 그 나라의 자리를, 어떤 나라, 다른 나라에 전해지게 되려면 보통은 선교사가 들어가서 전파를 하도록 되어 있죠. 보통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외국의 선교사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뭐 학교도 지어주고 고아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교회도 짓고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런 외국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식의 형태로 다른 나라에 보통은 포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독특한 예인 거죠. 자, 지들이 그냥 책을 가지고 들어갔어. 그리고 지들이 공부를 막 하대. 그러다가 지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네. 그래가지고 종교가 생긴 거예요. 되게 특이하게도 지들이 그냥 스스로, 그러니까 이거 자생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천주교가 자생적으로 생긴 나라는 전 세계에 진짜 두세 나라밖에 되질 않아요. 웬만하면 다 전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처음에 신앙화된 거는 18세기 정조 때 신앙화됐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 천주실의라는, 말하자면 천주교를 성리학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다가 이게 나중에 종교처럼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최초의 세례자, 이것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신단을 따라가서 청나라에 있는 주교에게 가서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천주교회를 형성하게 돼요. 이 사람이 처음에 우리나라 천주교회, 성당이죠. 지금으로 하면 천주교가 성당이니까 그렇게 이제. 자, 그래서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자고요. 자, 그 다음에 18세기 정조 때 그러면 이게 신앙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신앙으로 받아들여졌냐면 남인들이죠. 그래서 몰락한 양반 계층인 남인들을 중심으로, 자, 남인들을 중심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남인 중심의 신앙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뭐 이벽, 권철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종교화되고, 이승훈도 그들의 영향을 받았고, 이승훈은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와서 천주교회, 조선교회를 처음 만들게 되죠. 자, 그게 바로 천주교.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박해를 받았죠.
첫 번째 박해를 받은 이유는 이제 박해를 받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평등 사상 때문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신분제 국가고 그다음에 천주교에서는 평등을 이론으로 하고 있고 교리로 하고 있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연히 차별을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제사 의식이에요. 유교 제사 의식 거부. 자, 유교 제사 의식을 거부했기 때문인데 보통 이제 여러분 책에는 전례 문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제사 지내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전례 문제가 이제 유교 제사 의식 거부인데 쉽게 말하면 천주교나 기독교에서는 유일신이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요. 우리 별 생각 없이 조상들 제사 지낼 때 절을 하지만 그게 사실은 조상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와 전면적으로 배치하는 게 바로 이 천주교라서 자, 이 천주교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박해. 자, 641페이지 천주교 금압 볼까요? 천주교 금압 먼저 봅시다. 자, 천주교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했고 평등사상, 내세사상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유교와 또 배치되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 대한 또는 국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교를, 이 천주교를 이제 탄압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2번하고 3번 먼저 볼까요? 추조적발 사건이란 게 있었고 반회 사건이란 게 있었어요. 이때까지는 아직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때부터 규제를 하기 시작했죠. 거기 보시면 금령을 반포한다. 말하자면 이제 서서히 규제를 해 나가기 시작했고 자, 결국에 이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는데 한 장 넘기시면 천주교 박해가 나와 있죠. 자, 천주교 박해를 쭉 보시면 신의 박해, 신유 박해, 기의 박해, 병호 박해, 병인 박해 가장 대표적인 박해들을 지금 기록을 해놨고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맨 처음에 신해 박해, 일단 어느 왕인지 한번 보세요. 신해 박해, 정조. 자, 신해 박해 같은 경우는 진산 사건, 자 또는 신주 소각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신해 박해는 다른 말로 진산 사건 또는 자 이 다른 말로 신주 소각 사건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전라도 진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천주교 신자인 윤지충이 자기 어머님의 신주 위패를 불태워버린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자, 위패라고 하는 건 우리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놓고 제사 지내거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절할 때 놓는 거. 이거는 부모님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게 바로 신주고 이 신주를 불태워버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자, 이 윤지충이라는 사람의 어머니도 천주교 신자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긴 거를 시행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천주교 이 그 위패 소각 사건, 신주 소각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자, 이게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서 이거에 가담한 윤지충과 권상현 이렇게 두 명을 자, 이 사람들이 전라도 진산에서 사건을 일으켰으니까 전라도청으로 잡아갔겠죠. 전라감영으로 잡아가서 전주로 잡아가서 이 전주 남문 밖에서 이 두 명을 처형을 해버리게 돼요. 자, 그나마 이 시대가 언제예요? 신해 밖에 있었던 게 어느 왕 때? 정조 때. 그나마 정조 때니까 자, 정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예뻐하는 남인들이 주로 천주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천주교에 관대한 편이에요. 묵인. 말하자면 내버려 두는 거죠. 천주교를. 그래서 천주교에 비교적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묵인하는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이 신의 박해도 굉장히 확대시켰다면은 그 지역의 천주교 신자를 다 죽여버렸겠죠. 그런데 이때는 딱 두 명만.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있는 윤지충과 권상현 딱 이렇게 두 명만 처형을 한 건 그나마 되게 많이 봐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딱 두 명만 처형을 하게 된 거죠. 자, 그게 바로 진산 사건이고요. 거기 보시면 자, 천주교의 신앙화 과정 문제로 순교한 최초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윤지충과 권상현이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인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가 윤지충과 권상현이고 이 두 사람이 처형당한 자리에 지금 전주에는 거기에 성당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전주에 가보시면 전동성당이라고 하는 성당, 예쁜 성당이 하나 있는데 그 성당이 바로 이 두 명이 처형당한 그 위치에다가 성당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박해 봅시다. 신유박해 내려가 볼게요. 자, 신유박해는 어느 왕 때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느 왕 때? 순조 때?
자, 순조는 정조 다음. 정조가 막 죽고 나서, 자, 정조는 남인들, 내가 예뻐하는 남인들이 천주교를 믿기 때문에 비교적 천주교에 관대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순조가, 정조가 갑자기 죽고 나서 순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자, 순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자, 이렇게 어린애가 왕이 되면 그 왕실의 할머니가 발을 쳐놓고 정치를 하죠. 자, 이때 정치를 했던 사람이 정순왕후라고 하는 사람이고, 정순왕후는, 자, 정순왕후가 같이 정치를 했던 건 노론벽파예요. 노론벽파. 자, 노론들이 정권을 차지해서 이 사람들은 남인들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인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즉 정치적인 탄압의 방법으로 종교를 활용한 거죠. 그래서 남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남인들이 믿고 있었던 천주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한 사건, 그게 바로 신유박해인 거죠. 자, 신유박해는 순조 때 정순왕후의 수렴청정기에 실시됐던 거고요. 자, 그러면 누구누구 제거되는지 우리는 경과 한번 볼게요. 자, 이승훈. 아까 이승훈 누구였어요? 최초 세례자. 네, 최초 세례자. 이 사람이 이때 처형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가환, 정약종. 자, 정약종은 정약용의 형이에요. 그래서 정약종. 이 정약용네 집안이 또 장난 아니거든요. 천주교 집안으로 아주 대단한 집안이어서. 자, 그래서 이런 남인들과 그 다음에 청나라 신부 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던 주문모 신부가 이때 처형을 당하죠. 자, 주문모 신부는 이제 청나라 사람으로 우리나라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외국인 신부니까 이 사람을 탈출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압록강 근처까지 같이 갔어요. 데리고 간 거죠. 이제 압록강 건너면 중국. 이 사람 이제 안전한 거죠. 그런데 주문모 신부가 압록강을 건너려다가 다시 돌아와서 서울로 돌아와서 자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신부인데 신도들을 다 버리고 내 목숨만 건질 수 있냐. 그러면서 갑자기 중국 가는 걸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돌아와서 자수를 해서 이때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게 주문모 신부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하던 외국인 신부 중에 이제 처음 처형을 당한 사람이죠. 그게 바로 주문모 신부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사형을 당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 사건 때문에 유배, 귀향을 갔던 사람들은 정약전, 정약용, 요 정약용 형제들. 자, 이 사람들이 유형, 유배형을 당했죠. 자, 그 다음에 서양과학기술 수입도 거부되었다. 자, 그래서 이런 천주교 박해가 대대적으로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천주교 박해를 우리가 막 당했어. 자, 이거를 하얀색 비단에다가 편지로 써서 청나라에 있는 주교에게, 서양인 주교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도움을 청하려고 하얀색 비단에 편지 써서 보내다가 적발된 사건. 그런 거를 황사형 백서 사건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황사형 백서 사건은 무슨 박해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신유박해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황사형도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됐죠. 황사형이 누구냐면 정약용의 큰형의 사위, 그러니까 정약용의 조카 사위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윤지충 권상현, 신의 박해 때 죽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정약용의 이종사촌이에요. 다 집안이 천주교, 고리고리 다 천주교 집안들인 거죠. 자, 아까 제가 남인이 천주교 대표적인 그런 믿는 그 붕당 가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남인들 중에서 많이 믿었고, 특히 요 이제 정약용의 집안이 천주교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집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선 교구 성립 한번 볼까요? 조선 교구라고 하는 건 하나의 조직이 생긴 거예요. 단순히 그냥 교회가 생긴 게 아니고 하나의 조직체가 생긴 게 바로 조선 교구 성립이고요. 이렇게 조선 교구 성립에 기여한 인물로는 거기 보시면 정하상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정하상은 누구냐면 아까 우리 신유박해 때 처형당한 정약용의 형인 정약종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약용의 또 여기 조카. 또 다 집안이죠. 또 고기가 고리고리 다 집안이에요. 자, 이 정하상이라고 하는 인물은 처형을 당하면서 나중에 이제 기해박해 때 처형을 당하는데, 이때 처형을 당하게 되면서 이 천주교를 변호하는 상소를 올리게 돼요. 그래서 이 정하상이 올린 상소가 상제상서라고 하는 천주교를 변호하는 그런 상소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사료로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해박해 봅시다. 풍양조 씨가 정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대대적인 또 천주교 박해가 있었어요. 거기 보시면 정하상 등 천주교 신도들과
그다음에 프랑스 신부 두 명이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프랑스 신부가 처형당한 게 병인 박해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전에 기회 박해 때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때 천주교 신자를 물색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제 뽑아내기 위해서 오가작통법을 실시하게 되죠. 알죠, 여러분? 오가작통법, 막 서로 감시하는 거, 오가작통법을 활용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병호박해. 자, 병호박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가 처형을 당하게 되죠. 오른쪽에 보시면 김대건 설명 나와 있죠? 최초의 신부.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가 김대건 신부죠. 자, 그다음에 병인박해. 병인박해는 이제 흥선대원군 때 있었던 박해고요. 최대 규모의 박해가 병인박해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정화상의 천주교 변호. 자, 이렇게 정화상이 죽으면서 천주교를 변호한 이 글이 뭐냐? 거기 제목 밑에 보시면 상제 상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천주교의 교세 확대. 자, 이렇게 천주교는 탄압을 받았지만 계속 교세가 넓어지고요. 자, 우리나라 전체에서 지도를 한번 쭉 떠올려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천주교의 교세가 굉장히 좀 셌던 지역이, 말하자면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지역이 어디냐면 일단 서울. 서울은 이제 청나라에서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서울. 자, 여기서 박해를 받으면 충청도 지방으로 이 사람들이 내려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교세가 확장됐었고 또 박해를 받았던 지역이 예산 아산,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내포라고 하거든요. 내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게 예산, 충남 예산과 아산 지역을 합쳐서 내포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예산 아산 요 등지를 우리가 내포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천주교가 전파됐던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 그 다음에 내포, 그리고 전주. 요세 군데가, 그래서 지금도 천주, 이세 지역에는 천주교 성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성지. 천주교 성지 중에 우리나라 성지. 그러니까 여기서 처형을 엄청 많이 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주교 성지가 있죠. 여기 어디냐? 합정에 가면은, 절두산 성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절두산 성지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절두, 머리를 잘라서 죽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거기서 천주교 신자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절두산 성지가 있고 절두산 성당이 있어요. 말하자면 거기 이제 성당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외국인 선교사들의 무덤도 있고 거기가 바로 이제 양화진 쪽이죠. 말하자면 양화진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모르죠. 합정이라고 하면 알겠죠. 자, 그다음에 동학으로 넘어갑시다. 동학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동학. 자, 그러면 서학은, 천주교는 외국에서 들어온 거잖아. 좀 그래. 거부감이 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종교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는 주로 농민들이 되게 많이 믿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종교니까 거부감이 좀 덜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는 동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서학에 반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부터가 일단 외세 배격의 의미를 담고 있다. 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러면 뭐 우리 다 아는 거니까 동학을 처음 창시한 사람은 누군가요? 자, 몰락 양반 최재우가 경주 지역에서 창시하게 되죠. 자, 그래서 1860년에 몰락 양반 최재우가 경주 지역에서 이 종교를 처음 창시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교리, 뭐 간단한 교리. 자, 일단 이 동학이라고 하는 건 유불도, 그다음에 천주교까지 전부 다 합쳐서, 자, 유교, 불교, 도교에다가 그다음에 천주교의 유일신 사상도 더한 거예요. 자, 동학에서도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신이 한 명. 왜냐면 천주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무속 신앙의 영향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문이라든가 막 주문을 외우죠. 그다음에 부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유교, 불교, 도교, 천주교, 무속 신앙들까지 이렇게 전부 다 합친 거. 이게 바로 동학이고요. 동학의 가장 대표적인 교리로는 인내천, 시천주. 자, 인내천 사람이고 타늘이고 시천주. 내 몸으로 하나님을 모신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내 마음,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신다. 이런 뜻이니까 인내천, 시천주의 교리에다가, 자, 그다음에 후천계벽, 보구간민, 그 다음에 광제 창생, 사인 여천, 이런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후천개벽이나 보구간민들 좀 보시면 후천개벽, 새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런 뜻이고 보구간민, 자, 외세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종교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종교가 뭐 나라를 막 보호해, 외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라기보다는 사회운동적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학은 사회운동적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645페이지 보시면은 4페이지 동학의 사상 볼까요? 시천주와 인내천, 그 다음에 주기론에 가까워서 현실적이었으며 종교적으로는 샤머니즘과 도교에 가깝다. 자, 그 다음에 시천주와 인내천, 광제, 창생, 사인여천, 후천개벽, 보구간민 등등.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격은 사회운동적 성격도 종교적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죠. 자, 하지만 이 동학을 가만두지 않았겠죠. 나라에서는 역시 탄압을 하게 되는데, 자, 동학을 탄압해서 교조인 최재우를 처형하게 돼요. 자, 1864년에 이 교조인 최재우를 처형을 하게 되는데, 이 최재우를 처형할 때 죄목이 혹세무민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을 꼬셔서 백성들을 어지럽힌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백성들을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최재우를 처형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최재우를 처형을 하고 나서 2대 교주를 맡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최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대 교주는 최시영. 자, 최재우의 먼 친척벌이 되는, 조카벌이 되는 최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2대 교주를 맡았죠. 자, 그래서 최시영은 교리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교단을 정비하게 돼요. 자, 말하자면 종교를 만든 사람은 최재우지만 나중에 정리를 한 사람은 최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교리를 정리했다. 자,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책과 용담유사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어요.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만들었죠. 자,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건 한문교리집, 그 다음에 용담유사라고 하는 건 한글포교가사집. 자, 한글포교가사집을 만들어서 용담유사. 자, 그래서 이런 교리를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단을 정비하면서 조직을 정비하게 되는데, 이 동학에서의 조직을 우리가 포접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일어났을 때 전봉준도 그 지역의 접주,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또 접주인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김구 선생도 동학에 또 심취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접주로 활동을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포접제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자, 여기에서는 뭐 여기서는 박해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남인, 이승훈 뭐 이런 사람 이름은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최재우, 그 다음에 최시영, 동경대전, 용담유사, 포접제 이런 거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동학사상 한번 보시고, 역시 동학도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특히 농민들이 많이 믿었다고 했으니까 전라도 또는 충청, 경상 이렇게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널리 널리 전파됐던 게 바로 동학이죠. 자, 그리고 사료탐구 보시면 동경대전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농민의 한거 봅시다. 자, 이 당시에 농민들이 되게 먹고 살기가 힘들었지. 자, 646페이지 보시면 삼정의 문란. 자, 우리 아까 삼정 뭐뭐뭐라고 했죠? 삼정, 전정, 군포, 환곡. 전정, 군정, 환곡, 전세, 군포, 환곡인데, 자, 지금 여러분 646페이지. 자, 삼정의 문란 나와 있어요. 삼정의 문란. 자, 우리 다 배웠던 거죠. 전세에서 만약에 1결 있으면 우리 세금 얼마 내야 돼? 20.2두. 아까 여기 나왔죠. 20.2두. 자, 그 다음에 군포는 몇 필만 내면 돼요? 한 필. 그쵸. 그 다음에 환곡은 원래대로 하면 이자를 10분의 1만 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빌려간 거에 대해서 원곡에다가 10분의 1 더하면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폐단들이 있었다. 그래서 진결, 은결, 도결, 백지징세 이런 여러 가지 있었고요. 자, 우리 시험 중에 도결 나와서 학생들 당황. 근데 사실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도결, 세금 내는 제도 중에 도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뭐 이런 식의 문제였는데,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였는데, 사실 도결은 세금 내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문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의를 제기한다면
다또걸릴수있는왜그런거있잖아요코에걸면코걸이귀에걸면귀걸이될수있는그런문제였어요왜냐면독열은이게조세제도의폐단인거지제도는아니거든요근데이제여기서는이제그독열에대해서좀물어봤는데독열이라는건그런거예요수령이나향리가빼먹은내용을토지에 대해서부과하는걸독열이라고하죠그래서토지를가진사람이세금을내는거니까이거는상민양반이런건상관없이그냥토지에대한세금을걷어가는거므로거기때문에신분제도에대한어떤차별은좀없다왜냐면그냥토지에세금을매기는거니까다똑같이내는거잖아요그래서신분적인제약은좀없는그런제도가자리잡게된거다이제이런식의내용이었는데사실그닥중요한내용은아닌거죠자그다음에군정의문란도우리다본거네요황구첨정백골징포알겠죠여러분이게이제군정의문란이고그다음에환곡제의문제보시면늑대반작허류뭐분석반백여러가지가있어요이런것들이환곡의폐단이구나자그러면이렇게도저히먹고살기가어렵다그러면농민들이이제저항을하는수밖에없는데처음에는소극적저항이었다가나중에는적극적저항으로바뀌게돼요소극적저항은자거기보시면소극적저항나와있죠거기보시면은뭐두레나재현이나그러니까자기들끼리뭔가좀해결해보려고하는건데해결이안되죠그래서적극적저항이라는건세금을거부하거나관할을습격해서저항을하거나자그리고그래도안되면결국에마지막에이사람들이선택할수있는건밀란이죠그래서가장적극적인형태의저항은밀란인거고요자그래서이세도정치시기에가장대표적인밀란이두가지가있었어요그래서그두가지밀란만정리하고마무리합시다자홍경래의난볼까요자일단첫번째홍경래의난그리고진주농민봉기임술농민봉기이렇게두가지가있는데일단두가지에서시기를한번체크해보세요제일중요한건시기죠자홍경래의난이순조11년에있어서순조때있었고요자보통이런밀란의공통적원인은삼정의문란이죠무조건삼정의문란인데홍경래의난이좀특이한이유는삼정의문란뿐아니라플러스원인이하나더있어요그렇기때문에그걸알아야되죠자일단삼정의문란문제고두번째뭐냐면서북민에대한지방에대한차별대우관서지방서북지방에대한차별대우때문이었다그래서이게가장대표적인원인이죠자이서북지방평안도또는관서지방이라고하는데이지방은특히차별대우를그동안많이받았던지역이에요왜이렇게차별대우를많이받았냐면자뭐정확한이유가알려진건아니지만이지역은농업보다는주로상업이발달한지역이어서조선시대는상업을좀천시하는경향이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이지역이좀차별을받았죠이지역은농경지가좀적은편이고산지가굉장히많아서농업이잘안되거든요자그러다보니까좀차별을많이받았던지역이고심지어는전국적으로봤을때과거합격자수도굉장히적은편이에요다른지역에비해서자그래서이런여러가지폐단이있었고여러가지이제문제가있었고뿐만아니라이지역의상권을장악하려고하는세도가문들의움직임도있었기때문에그런것들이맞물려서결국에는저항을할수밖에없었던거고요자이지역에서는농민광부광산노동자그다음에중소상인이런사람들까지준비를하고있었어요말하자면이게그냥단순히오늘모여가지고야오늘쳐들어가자이게아니고요이사람들은자금도모으고준비를하다가결국에는반란을일으킨거죠자거기보시면홍경래와우군측등의지휘하에중소상인광산노동자들이합세를하게되죠자처음에는가산에서부터시작해서정주성을점령하여청천강이북의지역을약5개월동안점령을했었던게바로홍경래의난이고요자하지만결국에는정주성이무너지게되면서이난이실패로끝나게되죠자그래서여러분은전개기억하시면되고사람들이름한번기억해보시고요홍경래우군측그다음에가산에서처음본기그다음에청천강이북지역을5개월만에거의장악했으나5개월만에평정이렇게정리를좀해보시면되고거의초반기의밀란이라고볼수있어요그러니까거기에밀란의선구적역할이다왜냐면거의초반기의밀란이기때문에밀란으로서는거의초반기의밀란이므로선구적역할이다라고볼수가있고요자요거랑시간이한참떨어져서1860년대로가서드디어1862년에철종때
자, 요거는 철종 때, 앞에는 순조 때, 자, 철종 때 있었던 봉기가 임술농민 봉기고요. 자, 임술농민 봉기는 단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진주로 확대가 됐다가 이 진주를 계기로 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자, 그러면 진주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 자, 경상 우병사 백낙신, 그 다음에 진주 목사 홍병원 이런 사람들의 문제도 있었고 탐관오리들의 어떤 그런 스타일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한 게 누구냐면 가로 이번에 경과 나오죠? 유계춘의 지휘하에 밀란 일어나요. 이 유계춘은 몰랑 양반이에요. 그래서 몰랑 양반 유계춘의 지휘하에 농민층은 이제 봉기를 주도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단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진주 밀란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커져가지고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농민 봉기가 제주도에서 함경도까지 거의 1년 내내 밀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대적인 밀란이 바로 임술농민 봉기다라는 거. 자, 그럼 나라에서 이제 난리 난 거죠. 전국이 다 이렇게 밀란이 일어나니까. 자, 특히 진주 지역에 안핵사로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밀란을 좀 해결할 대책을 제시했어요. 자, 그게 암행어사 파견하고 삼정 이정청 설치예요. 자, 거기 보시면 삼정 이정청 설치를 건의하게 되죠. 박규수가. 삼정 이정청은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임시 관청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삼정 이정청의 실시를 설치를 박규수가 건의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게 되지만, 결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게 돼. 암행어사 파견도 마찬가지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게 된다. 자, 이렇게 전국적으로 농민 봉기가 확산된 걸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하죠. 자, 648페이지 홍경래의 경문, 649페이지 임술 밀란, 이렇게 두 가지 사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우리는 근대 태동기의 문화 잠깐 쉬었다가 들어갈게요.